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해서 사중으로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요나의 표적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30년 동안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간의 봉사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내시고 나서 그 끝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를 강조한 이유는요, 요나의 표적이 사중으로 적용될 때, 다 요런, 왕으로서 이 올라오시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위로 들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 왕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자, 설명을 다시 2번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봉사,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인간으로 지내시고 나서 그 끝에 물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메시아로서의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가시면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이 3년간의 공생애는 AD 27년 니산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 7장 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봉사를 하십니다. 그 3년 동안 메시아로서 봉사를 하시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침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3번에 보시는 것처럼 3일 밤낮, 다시 말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수요일 날이 맞춰지는 해지는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금, 토 이렇게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요나의 표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일 밤낮 무덤 속에 계신 후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올라오셔서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3천여 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땅 밑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땅 속에서 지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천여 년 동안 그분의 완전한 우주적인 왕권이 회복되실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시던 분이 성육신 하시고 그분의 왕권과 공의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약 3천년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고 또 시편에 보시면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천년 동안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3천년간 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분의 죽으신 육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를 보셔도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셔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3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14만 4천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연도가 서기 30년도 4월 5일이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으시고 나서 3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확하게 3천년 뒤인 3030년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연도입니다. 일요일 천년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제가 여기 잘못 적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높이 드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틀 후는 재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이 세 번째 오시는 것 전에 천년 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께서 일단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환 주간과 여러 가지를 제가 복합적으로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비벌 이라고 적어 놓은 건 요건 순환 주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쭉 가는 게요. 그래서 아비벌 14일 날 죽으셨고 15일 날은 큰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16일 날은 여인들이 향품을 샀고요. 그리고 17일 날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기 마태와 누가를 보면은 마태와 누가는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해서 서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서수. 그러니까 ordinal number라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 있잖아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것처럼 마태와 누가는 서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은 제6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이날이 제6일인 이유는 이 14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당시에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날은 자동적으로 여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인 중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면 그날이 자동적으로 여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과장해서라기보다는 좀더 다른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월요일 날다 이루었다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 날이 여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큰 안식일 이날이 바로 제7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이 큰 안식일이었고요. 이 아비벌 15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창조 당시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날이 제7일이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제1일, 토요일은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이 제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기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수는 이제 cardinal number라고 해서 그냥 숫자죠. 1, 2, 3, 4, 5, 6, 7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경우는 무덤 속에서 지내신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지내신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1, 2, 3. 그리고 3일 후. 그래서 일요일은 3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시는 동안 그분의 육체 대신 그 성전 대신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누우셨고 이큰 안식일에 안식하셨고 이 안식일은 아비벌 15일인데 이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그 안식일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여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지난 금요일 날 여인들이 향품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요. 이거는 번역이 오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알수 있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정확한 번역은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바토는 복수 소유격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적 관점에서 보는 요나의 표적과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고 제가 적었죠. 이새 예루살렘 중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은 건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72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병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7천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그 뜻은 사실상 7천년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BC 5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 천년기 때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료 천년기가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4월 5일날 수요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2030년 4월 18일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제가 시기를 정한다고 거부감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께서 2030년도에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3000년간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시는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재림하시고 3030년도에 세 번째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사실상은 이 제3일이 이료 천년기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그분의 완전한 그 왕권이 회복되는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요 제3일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과 삼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일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약간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 요거는 제가 제3일에 대한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마태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절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마태의 경우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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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태의 경우는 전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제3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경우는 3일 후에 라는 표현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누가의 경우는 역시 제3일이라는 표현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경우는 3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온 우주의 존재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